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돈이 빕니다. 돈이 비어요. 결산인데. 자, 일단은 뭐야? 걔 누구야? 겸둥이 도착했나? 잠시만요. 제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남았어? 네, 지금 도착했는데요. 알았어. 남이로. 형 근데 분위기에 비해서 머리가 큐트해 키요.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도 일단은 이거 키기 전에 진짜. 아, 이게 진짜. 이게 한번 내가. 아니, 지금 큰 맘을 먹어야 될것 같아, 지금. 컴퓨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난이도. 전 총무 앙 예술지가 와야 한다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고 인수인계를 안 받았어? 인수인계를 받고 비어 있구나. 이게 왜 비었을까? 하고 제가 이렇게 찾아가 봤죠. 아무리 따라가 봐도 저에게는 이제 내역서가 없으니, 들어온 게 없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 하고 어제 물어봤습니다. 어중간한데. 이게 안 맞는다. 그랬더니, 원래 자기도 받았을 때안 맞았다. 라고 말을 하며, 자기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안예슬을 데려와야 되겠네. 네! 안예슬 어딨지? 집에? 전화해볼까요? 아까 그러니까 네. 니네는 이게 문제야. 원래다. 뭐 물어봤을 때 네. 저도 모르죠. 그래서 전화를 해보려고 했죠. 바로. 근데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찔리지. 찔리지. 바로 그 근처일 겁니다. 바로. 이게 본인이 언제까지 그 총무일 줄 안다. 빵꾸가. 빵꾸가 났다나? 못하고 말았나? 이 자를 누가 바... 아, 예,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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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왜 전화 안 하셨어요? 안녕 못 하겠고. 여보세요? 예? 안 안녕을 들립니다. 못 하겠고. 에? 전화가 끊깁니다. 제 핸드폰이 쓰레기인가 봅니다. 회장님 폰으로 전화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좀 바꿔라. 아니 왜 뭐야? 아니 된. 좀 바꿔라. 아, 나 진짜 돈. 제가 핸드폰 바꿀게요. 아, 스트레칭.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 네. 아 그럼 네 잘못이 아니지. 그렇죠. 아 제 잘못이 아니지. 그럼 네 잘못이 아니지. 새로 아 나는 네가 지독한 줄 알았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들려? 들리나 보다. 아 네 이제 잘 들려요. 어 일단은 네. 공금이 비는 거 알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은 지금 너가 어디야? 저 지금 이제 방송해가지고 지금 다시 찾아보려고 장부 다시 열어보고 있어요. 그럼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데 뭐 어디서 뭐 주목하고 있는 중이야? 아니 카페에 혼자 있습니다. 카페에 혼자? 예. 주목하기 딱 좋은 카페군. 응? 아, 니들 대단해. 왜 진짜 이런 상황에 웃음이 나온다는 게 나는 야 일단 튀어와. 알겠습니다. 그만 가겠습니다. 어, 니네가 늦게 오면은 모른다 나는. 알겠습니다. 어. 네. 뭘 또 부스럭부스럭 쳐먹으면서 또 이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나는 경동아. 네. 나는 너가 너가 너무 순위그룹에 있는 게 너무 일단 너무 좋아. 네. 잘하고. 네. 근데 이게 사람이 여러 가지 다 잘하기 힘들잖아. 네. 근데 너 하나만 잘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네. 밝기만 해서 지금 너 보면은 약간 빵가 새끼 보는 것 같아. 아 진짜로. 근데 나는 그걸 너를 색깔을 바꿀 생각은 없거든. 네. 욕 처먹든 말든 알아서 해 그거는. 지금은 진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금이 제가 안 그래도. 정보 모든 증거를 캡처해서 매저님에게 보내놓고 오는 길입니다. 보내면서 왔죠 이렇게. 그러세요? 네. 그러면 왔었어야지. 아 안예슬이 여기. 차차 저 친구를 생각을 못했습니다. 해가 네. 총무를 뽑아놨더니 네. 와 진짜 너무 할 얘기가 많다 진짜. 어라라. 근데 하지만 제가 총무가 이제 뽑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빈 걸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회장님? 솔직히 다른 총무였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 미안한데 오늘 네. 결산을 안 했다면은 네. 네 아니라 결산하니까 당연히 해와야 되는 거를 네가 한 거야. 아 이게 제가 오늘 한 게 아니라 계속 계속 제가 그 아니네요. 형님 한 3, 4일 전부터 공금이 안 맞는데 공금이 안 맞는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리 얘기를 해야지 나한테.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하고 좀 올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팬분들이 당장 말하는 게 좋다. 네가 쓰인 걸로 된다 해가지고. 뭐 처먹었어? 육회 그 씨가 붙어 있는데? 야 가운데 붙었으니까 저희가 돼지 소리를 내고 있어. 빨리 하고 와. 아니, 아 흙 인자스. NS 도박 중. 형님 공금이 빈 걸 이미 알았는데 보고를 안 했다. 이것도 중범죄입니다. 구속시켜. 아니 근데 진짜. 뺐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이 많은 인원은 많이 저 전자는 30개로 할게요. 네. 이게 수직으로 전자는 20개도 빡세요. 일단 많은 인원을 하면서 이런 거를 이런 일이 발생 안 할 거라는 거 예상 못 하지 않았어. 네. 근데 막상 맞닥뜨리니까 머리가 아픈 것 뿐이야. 당연히 헤쳐 나가야 될 거고 이건 성장통이고. 네. 누구 말이 맞나 보자 일단. 그러니까 네. 야 공금이 자그마치 70 얼마가 비네. 넌 40 맞아요. 얼마였지. 아니요, 너 나한테 보고한 거 40. 그 이제 제가 40 얼마인 줄 알았는데 정확히 계산해서 그래서 제가 매니저님한테 보내드렸어. 한 40 얼마가 빈다. 저 40 얼마인 줄 알았거든요. 정확히 계산을 때려보니까 763,131원이 비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이야기가 있는데 잠깐만. 아, 루아한테 답장했었어. 이게 또 이야기가 공금이 있는데. 한 40만 원 정도 빕니다. 어? 그래서 바로 달려왔죠. 근데 여기는 76만 원이잖아. 네. 76만 원.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따라가 본 게 장부를 계속 의자를 바꿔 드릴까요, 저희? 아니, 이 의자 매니저님, 이 삐걱거리는 의자 너가 해. 제가 나 슝슝아 너가 해라. 슝슝. 슝슝아 하거라.
그 이게 그 장부 정리된 거를 이렇게 좀 따라가 보면 찾을 수 있겠는데 이제 미납 금액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미납 금액은 저희가 따로 안 낸 금액이 또 한 200 얼마가 있어요. 그건 이따 감찰 그걸로 보시고. 그건 이제 미납을 왜? 이게 저희가 회장님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 저희가 그 하루마다 이거 미뤄지는 거를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하루에 원래 과태료 부과 이렇게 생기잖아요. 과태료가 사라지니까 벌금을 안 내나 봐요. 벌금을 그냥 안 내고 뭐 쌓일 대로 쌓여봐라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미납이 통합된 거는 따로 미수금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이 공금 비는 금액은 현재 계좌에 있어야 되는데 계좌에 없습니다. 그 금액이 미납 금액 아니 비는 금액이에요. 네, 다릅니다. 일단은 그 과태료를 그냥 네. 그거는 네. 이유야 갖다 붙이면은 돈이 엮인 돈 돈은 되게 민감한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빌려서 우리한테 공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 네. 아 뭐지? 나한테 우리한테 빌린 돈을 내는 게 아니고. 그쵸? 뭔가 그 여기서 발생한 것들이 한 거니까 과태료를 그냥 한 번에 그냥 내 붙이면 끝날 일이야. 뭘 공개해서 욕먹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지금부터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왜냐면 내가 그거 자꾸 빌리고 뭐 안 내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뭐 빌리는 사람 속상할 수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없앴잖아. 네. 근데 없애봤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면은 다시 과태료를 붙이면은 끝나요. 오 그러면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인 거죠? 응 오늘부터. 전부터 하면 이제 또 공금 어마무시하게 느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또 너무 노니. 오늘부터. 아 지금 안 된 사람 그거는 네. 뭐 빌린 돈으로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봤자 좋을 건 없어. 어차피 받을 돈이야. 맞습니다. 맞지? 내야 될 돈이니까. 맞아요.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근데 지금 안니슬이 얼마나 걸리는지 내가 모르겠구나. 네. 그걸 한번 여쭤봐. 카톡을 한번 아, 내가 전화할게. 내가 전화. 네, 좋습니다. 카페가 어딘지도 몰랐어. 막 물어보질 못했어. 당장 급해가지고 오는 게 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인수인계 받았으니 받고 나서 비는 금액이 70. 네, 여보세요. 이제 나왔어? 네, 지금 택시 잡았습니다. 어, 얼마나 걸려? 한 10분 15분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알았어. 네. 뭐냐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총무 말고 원래 이게 총무만 혼자 돈 관리를 하니까 본인이 비어도 딱히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까보면 알지. 그쵸. 까보면 아는 거지. 지금은 아직 예슬이 말 듣기 전에는 네 말만 믿을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뭐 하긴 너는 인수인계 그쵸, 받은 저는 거니까. 저는 인수인계 받은 거니까. 너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네. 예슬이 오고 예슬이가 딱 하면 되겠네. 그럼 전 감찰팀이 루아였지. 네 그렇습니다. 이건 뭐 공금을 나도 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미 매니저들도 있고 아니지. 아니요 매니저. 아니 그 안예슬만 있으면 나오잖아. 맞아요. 계좌가 어쨌든 안예슬 팀장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딱 그렇게 총무만 있으면 되긴 합니다. 야 70만 원이면은 이게 뭐 하나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없었다는 거야? 아니면 있었는데 이게 누적된 거야? 이게 아 근데 또 이게 진짜 커지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장님? 그 저도 방금 들었거든요. 어 누구한테? 그 이제 그 금액을 물어보면서 떼기님한테 여쭤봤었는데 깨비? 떼기님 떼기 아 영어 떼기님 그, 네, 어. 왜냐면 그 장부를 만들어 주신 게 이제 떼기님이어가지고 어. 이제 저한테서 초대 제가 였어서 한번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안예슬 팀장한테 넘어갔었잖아요. 그때 이제 뭐 넘어가고 나서 이제 저도 그 정확한 건 모르는데 그때 당시 한 300만 원이 비었대요. 저도 오늘 방금 여기 오면서 뭐? 들었어요. 300만 원 정도가 비었다고. 아 잠깐 나도 이것만 하면 안 되니까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제가 했던 금액들을 정확히 한치의 오차 없이 보내줬었기 때문에 정확 저도 오늘 알았어 잘 모르겠어요.
아 이거 다 지금 영어떼기 형님 계세요? 없네. 쉬고 계신다고 들었던 것 같아. 제가 한번 연락해볼게 영어떼기 형님한테.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증거 자료를 보내놓긴 했거든요. 어디에? 매니저님한테 그 사진 제가 보내드린 거. 그래서. 봐봐 나 사진 일단 띄워놔 주세요. 네. 근데 그걸 왜 이제 말하는 것도 내 잘못이야. 내가 먼저 이런 걸 물어봤었어야 돼. 맞지? 아니요. 저는 아니야. 그렇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만약에 이게 금액이 맞지 않았다면 그건 바로 회장님한테 보고가 올라갔어야죠. Much like me, 저처럼. 아니지. 내 회사인데 내가 다 하나하나 챙겼어야 돼. 아니요. 그러려고 총무 자리를 안 치는 거 아닙니까, 회장님? 그러려고 직책이 만들어지고 직급이 만들어지는 건데 이건 전혀 회장님 잘못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일단 냅두고 나만 봐볼게 일단. 이게 이제 그 연락을 받았던 거를 통해서 수정을 했는데 이게 원래 그러면 한 이 정도가 비는 거거든요. 사진 열로 줘봐요. 열로 여기 바탕화면에. 와 이거는 존나 나는 이게 대충 한 30 뭐 처음에 너한테 40만 원 했잖아. 네, 그렇죠. 대충 40만 원 문대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면은 너무 큰 거잖아. 그렇죠. 이 정도면. 근데 이것도 이건데 이거에 70만 원까지 하면 총 합친 게 아니야? 합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전에 저 전에 있었던 일이고 저는 이번에 70만 원이고. 좋은 일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은 일도 아닌데 이거는 시청자들하고 왜 같이 할 이유가 있냐면은 우리 시청자들이 왜 훈수 두는 줄 알아?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시청자들의 후원이 있잖아. 그쵸. 투명해야죠. 그리고 돈 관리. 와 좀 빡센데? 아니 뉴스 일은 아니고요. 와 이거는 뭐냐 이거. 지금은 내가 텐션을 올려야 될 땐가? 나도 잘 모르겠고 헷갈리는데요 방송. 네, 올해도 그러게요. 근데 이건 돈 관련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 너무 빡센데? 아 유언이부터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유언이도 뭐... 제가 처음에 이렇게 넘겼을 때 그 장부로 이제 시작하거든요. 왜냐면 제 거는 이제 싹 다 맞은 금액이어서 그건 싹 날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시작 이런 식이었는데 저한테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맞았는데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갈 때 말해. 그게 이제 안 맞았더라고요. 전 몰랐는데.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거 회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이제 계속 증거 자료를 모으다가 떼기님한테 연락을 드려보니까 이렇게 연락이 왔었다. 근데 그게 한 3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를 해달라고 한 거였다. 라고 저도. 이거 다운 받아서 여기다가 띄워놔 주세요. 아 다운만 받아주세요. 다운만. 그 좀 폴더에다가 순육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 좀 다 넣어줘. 왜냐면 바탕화면 찾기 힘들어서. 오케이 여기 냅둬. 근데 이거의 경우 이제 약간 좀 많은데 뭐 예를 들어 받는 금액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제 퇴사를 한 경우 그런 경우도 이제 남아있긴 하거든요. 이거 읽어도 되는 거잖아. 맞지? 네. 예슬님 총금액 수정 요청하신 거 봤습니다. 장부에서 시작 숫자를 바꾸는 건 문제없는데 장부란 게 수정을 하는 순간 다 꼬이는 거라 사실상 남수님 개인 비용 사용이 아니라 세금 문제로 남수님은 아마 상관없을 건데 총무비서분들 개인으로 하는 거라 이 장부가 그분들 세금 관련 필요할 때 오래 도움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수정하는 괜찮을까요? 금액 오차가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가? 이 장부건 아닌지 겸둥님, 유훈님, 남길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혹시 겸둥님 장부 금액 관련도 다 전달을 받으셨나? 이게 너는 일단은 인수인계 받은 거였네, 그지? 네네네. 이게 제가 그 처음 총무했을 때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장부 금액 관련 이제 다 전달을 받았냐? 왜냐면 저한테서 아예 끊기고 이제 그때 감찰로 넘어갔던 상황이었었을 때. 요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이렇게 할게요. 나 그냥 장난으로 방송이니까 한 40만원 정도는 내가 그냥 너 불러다가 뭐야 대충 찾다가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할 수 있었어. 왜냐면은 그거를 찾기보다는 방송이 더 이제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좀 많이 큰데? 금액이 확 이게 분명히 찾으면은 이유는 있을 거거든요. 뭐가 오류가 있었 오류라기보단 뭔가 잘못 적었다거나 기입을 뭐 아, 그런 게 있을 텐데 그건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게 저한테 있는 자료들이 아니라 이게 전 사람들의 자료들이어서 누락이나 오류나 유은이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오 애들 다 불 어 유은아. 응. 방송 중이거든? 응. 공금이 응. 좀 너 때부터 누락이 돼 있네? 나 때부터 누락이 돼 있다고 공금이? 응. 얼마나? 지금 현재까지 400만원. 에? 그렇게 많이 누락이 돼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겠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꼬여있는지 지금 모르겠는데 지금 다 어디서 오차가 어디서 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전부? 근데 왜냐면 내 다음이 예슬언이었나? 거기서 확인해봐야 되지 않아? 왜냐면 나는 거기까지는 퍼펙트 했거든? 오차가 없었어 나 때는. 그래서 내가 예슬 언니한테 넘길 때도 그 핸드폰에 그 내역 있잖아. 그거를 전부 캡처해서 보냈었단 말이야. 어거? 그 은행 내역 있잖아. 어어. 그거를 다 캡처해서 보냈었어.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렇게까지. 어 그래서 그때는 뭐가 없었거든. 어 근데 갑자기 400이나 빈다고? 일단 알았어. 어, 일단 알겠어. 어? 금방 오니까 예요. 일단 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자. 아, 나 이 의자 삐걱거리는 거 진짜 못 안, 절대 못 안겠다. 큰 의자 주세요, 매니저님. 그럼 죽어도 못 안겠네. 뭐, 근데 생각보다 너무 큰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얼탱이 없는 게 뭐냐면은 40만 원도 큰 돈인데 그쵸. 그냥 내가 어떻게든 넘어가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고 다른 할 얘기가 있었어, 사실. 널 불러다가. 네. 근데 겸사겸사. 지금 보고도 너한테 40만 원 받았다가 400만 원이 되니까 내가 이걸 방송을 켰잖아. 네. 살짝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그냥. 근데 이렇게 되니까 지금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 그쵸.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왜 이.. 아 너는 잘못이 없지. 아 너는 잘못이 없어. 그래 너는 잘못이 없다고. 그냥 내 잘못이야. 아니요. 야 깔끔하게 그냥 내가 채워놓고 그냥 넘어갈까? 그건 안 되죠. 어쨌든 어떻게 이게 나온지는 무조건 확인을 해야죠. 그럼 그렇다면 제가 이거 감찰과 함께 파볼까요, 회장님? 어? 감찰과 함께 파볼까요? 그게 파지겠냐? 내가 없이? 아마
사장들한테 보고했어? 회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전 보고했죠. 저는 바로 회장님한테 다이렉트로 연락이 되니까. 그것도 맞지. 아, 씨, 가불기네 씨. 아, 큰 의자 여기 있어, 있어, 있어요. 매니저님들. 여기 넓으니까 이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300만 원은 아닐 겁니다. 네. 아닐 겁니다. 2호 300인지 물어봐. 2호가 뭔 왜 퇴직금? 그때 당시에 뭐 퇴직금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아, 어? 근데 그게 왜 아니냐면 어쨌든 그 1차 유은 언니한테서 예슬 언니로 넘어가고 예슬 언니가 뭐 금액이 다르다 했었을 때 수정한 거 한 번. 그 다음에 저한테 왔을 때 어쨌든 70만 원이 지금 비기 때문에 네. 내가 지금 뭐 확인할 수 있는 그거 해놨거든? 아, 괜찮아, 네, 괜찮아. 이렇게 그거 아니야, 아니야. 매니저님? 아, 연기도 아니, 나 이거 의자 좀 큰 의자 가져. 네, 저거 깜짝이야? 아니, 이게 지금 여기 내가 볼 때는 무조건 네. 빈 거야. 무조건 빈 거예요. 강 심장이 없지. 그냥 방송하고 직결탄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무조건 벌금을 이게 그 장부 자체가 벌금을 저희가 걷게 되면 벌금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벌금을 누가 누구한테 받는지 금액 얼마인지를 적고 그 이후에 받았을 때 그 완료 처리가 뜹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장부를 그 사람한테 벌금을 받는 게 아닌데 받았다고 했을 경우. 그러니까 1번. 응. 잘못 적은 경우. 누락도 잘못한 거예요, 근데. 확실하게 어쨌든 총액 실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그 마지막 횡령도 있으면 퇴사야, 그냥. 누락이 있을 건데.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공을 실수로 붙였다거나 뭐 숫자를 잘못 썼다거나 뭐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찾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이제 이걸 네가 바로 잡은 거잖아. 원래는 이게 누락돼서 계속 가는 거였잖아. 그렇죠. 그냥 계속 가는 거였는데 제가 오 이거는 너무 큰 금액인데 그거를 문제로 생각하면 돼. 네. 누군가가 했을 문제였어 이거는. 네. 언젠가는 나올 문제였다. 네. 그러면 바로 회장님한테 이거 하면은 지분 줄게. 네. 아 안녕하세요 빨리 와라. 나 지분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거는 왜냐면 총무로서 어쨌든 회장님이 맡겨주신 직책이고 월급도 받지 않습니까? 월급도 받는데 이거를 정확히 해야 투명하게 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개씨 야 아, 죄송해요. 아,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승희 우리가... 승희그룹 경동한 태권도복으로 한복하자 기능. 너는 왜 켜져? 다른 거 입어야 될 것 같아. 말 듣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저도 누군지 모르는데 사실 뭐 시청자분들이 진짜 여기서 죽이자고 뭐 채팅 치는 건 아니야. 그냥 방제를 내가 이렇게 달았고 맞아요.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증거들이 있으니까 예슬이 아니냐 겸둥이 아니냐 뭐 요런 거지. 그녀가 왔습니다. 오늘 왔습니다. 와봐. 안녕하십니까. 앉으십시오 앉으십시오. 그거는 이제 삐걱거리는 의자로 다른 의자를 앉도록. 빠르군 빠르군. 빠르셨습니다. 좀 더 앞으로 좀 더 앞으로 얘기해볼까? 예.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일단은 제가 처음에 넘겨받았을 때 그니까 저도 사실 엑셀이 처음이다 보니까 위에 뭐가 적혀있는데 가까이 와봐 가까이. 위에 적혀있는 그 금액이 그 총 금액이랑 이제 그 옆에 금액이 또 있어요. 네, 아니, 눈으로 이게 이게 너 조금만 뒤로 당겨 경동아. 일로 와봐. 라인을 맞춰. 아, 예. 그래서 그 안 맞아서 제가 그 유은이한테 물어봤는데 유은이가 그 금액이 그 금액이 맞다라고 해서 그런 건가 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확인을 했는데 틀린 거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캡처 내역이랑 이런 거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이상하다 이게 엑셀에서 뭔가 누락이 된 건가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위에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그 위에 뜨는 금액을 신경 안 쓰고 기입하는 거랑 그 통장에 찍히는 거랑 해가지고 그것만 신경 쓰면서 이제 기입을 했던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오차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한번 떼기님한테 요 계속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여기 수정해 달라. 예. 왜냐면 유은태한테 확인했을 때 맞다고 하니까 근데 제가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한 거는 굉장히 잘못이 큽니다. 왜 안 했어? 그냥 그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냥 그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딱 그 맞다고 하니까 그래서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좋게 생각할게. 너도 이런 게 처음이니까 에이. 살면서 총무 해봤어? 아니요. 안 해봐서 그것까지는 내가 인내로 이해를 해볼게. 예, 감사합니다. 경험이 없다 보니까. 예.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 어떡해. 근데 이제 견둥이한테 타잖아 결국에는. 맞습니다. 저는 나는 이해력이 조금 느려. 그래서 결론은 네가 받을 때부터 인수 받을 때부터 공금 누락이 있었지. 예. 쭉쭉쭉쭉. 예. 그럼 계산해 그때도 계산했어? 그 위에 그 뜨는 엑셀이 뜨는 걸로요? 어 누락되는 그러니까 부분을 계속 계산했어? 계속 다르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통장에 있는 것만 보고서 계속 그냥 기입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다르니까 이게 계산이 잘 안 돼서. 야 근데 그래서 너무 계산이 안 되니까 한번 이제 그래서 요청을 다시 한 두 번 정도? 이게 금액이 다르다고 한 두 번 정도 말씀드렸거든요. 엑셀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누구한테? 떼기님한테요. 떼기님한테. 그래서 이런 답변을 받은 거고요. 떼기님이 잘 그 봐주시니까 떼기님한테 네. 그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제가 봤을 때는 누락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은이 네. 때는 내가 유은이가 통장을 까서 너한테 줬다 그랬지? 네, 근데 저도 한번 다시 그때 카톡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카톡을 하나하나 그 카톡이란다 그 캡처본을 하나하나 보진 않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제 거에 들어온 거 내역을 하나하나 깔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꼬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방송인데 우리가 방송하는 건데 좀 선을 좀 많이 넘었지 회사 놀이에서 회사가 됐지 맞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지금 이거 해결하려면은 좀 빡세긴 해. 오늘 그러면 오늘 거 다 못하고 이거 그냥 잡는 게 그거야. 네 제가 해오겠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그래서 내가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불신은 내가 짚혔으니까 시청자분들은 제가 잘못이 없고 불신 내가 짚혔는데 이렇게 막상 들어보니까 수사기관을? 아니야 내가 컴퓨터 앞에서 생각하면은 저 생각할 시간 담배 한 대 필 시간만 형님들 주시면 제가 화장실에서 기깔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다녀오십시오. 이제. 담배 한 대 필게요. 여기서는 예. 판단이 좀 느려. 네 알겠습니다. 채팅은 여기서 너무 보면서 얘기하지 마. 흐름만 네. 봐. 네. 알았지? 네. 너희가 아직 잘못한 건 없어. 네. 아직은? 예. 아, 있긴 있는데 예. 범인은 아니야. 네. 아직은 모르잖아. 네. 아, 밥도 못 먹었는데. 수갑 차고 싶어? 수갑 차고 싶냐고. 아직은인 거야. 어쨌든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이 될 것이야. 맞아. 지분이 몇 거야? 나 8.9요. 이카루스 번이 되고 싶어? 큰일 났다. 최근에 학 닮아가네. 최근에 우리 학수 사장님 방송에서 타로를 본 적이 있어. 그때 뭐라 나왔는 줄 알아? 아 추락한다 그랬던가? 그렇지. 그게 오늘이군. 그렇지. 타로가 기가 막혀.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금방 내려갑니다. 추락할 시간인가. 근데 이랬는데 혹시 모르긴 해. 나도 어쨌든 현재 총무인데 늦게 보고한 건 맞기 때문에
아, 라라. 라라. 제가 잘못이 제일 큽니다. 아, 그건 맞아. 보고를 안 했네요. 그거는 근데 진짜 왜 보고를 안 했는가? 근데 만약에 제 안에서 자아가 피어올랐나 봐요. 근데 약간 나였어도 근데 고민은 진짜 엄청 했을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조그만한 금액도 아니고 너무 큰 금액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그냥 안 맞는 거면 어쨌든 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긴 해. 그렇지. 아, 그랬을 수 있지만 잘못은 했으니까. 잘못은 했으니까. 맞아. 보고는 안 한 거는 잘못입니다. 맞습니다. 보고를 자아를 갖고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 그냥 자아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없는가? 지금도 약간 있는 것 같지만 눈알이 이렇게 슥슥 몸이 양옆으로 움직이는데 지금도 약간 있는 것 같지만 그때는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호 본명도 알아가지고 나 그 뭐야 검색해봤는데 나한테도 없어. 보냈던 거예요? 어. 너넨 있어? 그거 제가 장부를 확인해 볼게요. 그 너 핸드폰에 그거 있지 있지? 아 뭐 이호 얘기 나와가지고 이호는 잘못이 없지만 맞지요. 저에게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희아이프의 이름이 뭐지? 파란성까지 간부부터가 보고 문제 있구만. 이거야 이거. 아, 안 받기로 했대요. 안 받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아, 그게 아, 그거네. 안 받기로 했대. 아니래요. 아니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이혼은 아닙니다. 일단 방송은 해야 되니까 네. 이거를 좋은 걸로는 방송할 수 있어서 이런 거는 방송으로 풀면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 네. 왜냐면 좀 이게 민감해서 이게 만약에 만 원, 아 이게 10만 원이라도 비었어도 이 정도도 이게 문제야. 그래서 네. 다 모르잖아. 네. 네. 자, 손 내려. 네. 지금 다 모르니까 이렇게 하자. 유우니까 확실히 받았다 했지? 예. 너가? 네. 유우니 거를 네가 정리를 하고 네. 네 것도 정리를 해. 네. 제가 방송하시는 동안 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적된 거 확실히 다 정리를 해. 아직 네. 완전히 못했지, 확실하게는. 네네. 그러니까 어디서 빈지 모르는 거지. 네네. 지금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찾고 이 상황이 나온 거면은 지금 여기서 해버리면 맞아요, 되는데 맞아요. 완벽한 게 네가 완벽한 게 아니라 이거잖아. 네. 그러면은 맞다. 이거는 완벽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말을 해야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태초로 돌아가 봅시다. 태초로 돌아가겠습니다. 같이. 네. 저도 체크를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명만 해서 되는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예. 같이 하고 유은이도 부탁을 내가 좀 해볼게.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유은이는 끝났나? 아 이렇게 네가 그러니까 보낸 거랑 유은이랑 대충 해보고 연락해서 네. 안 확실하면은 확실하면은 유은이를 딱 빼. 그냥. 네. 싱크 안 맞는다고요? 그래라. 갔다 오겠습니다. 네. 간다. 아까 안 맞는다고 한 새끼 잠깐만. 잠깐만 찾을게요 개새끼 오늘 같은 날 깜빵은 너가 가겠구나. 어디 있었지? 기다려 봐. 블랙을 걸어야 돼. 그니까 깜빵은 너다. 싱크라고 쳤습니까? 그럼 그 컬트 F하고 싱크 치. 아니 근데 그러면 다 검색이 다 되니까 알긴 아는데 위로 가야지. 위로 가야죠. 어? 없어. 까비. 아, 이게 맞아. 이거에 묻혔다. 까비. 다녀오겠습니다. 아, 이미 강퇴당했다고 합니다. 블랙 걸어.
왔다요. 안녕하십니까. 어, 들어가고 확실히 해결하고. 네, 회장님. 어, 경도아 넌 있어야 돼. 죄송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야, 확실하게 해오면 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결론 이렇게 낸다 미리. 네. 만약에 공금이 누락된 게 맞고 그 정도 금액이면은 만약에 너로 인해서 그렇게 누락이 많이 된 거다. 그냥 개인 사업이 채워놓으면 끝내줄게. 예, 알겠습니다. 어. 알겠죠? 응. 네. 일단 너한테 얘기해야 될 거는 네. 어. 그 내가 너한테 아 뭐 카톡을 보냈잖아. 어, 맞아요. 어. 그때 근데 말씀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뭐냐면은, 말씀해 주시려고. 아, 내 누구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너한테 받았나? 어, 넘 어, 참. 그 영어대기 형님은 잠깐. 어. 총무랑 감찰팀장분들에게 벌금 권한 드렸고 맞아요. 여기 일반이라 자기가 욕먹을까봐 두려워서 여긴 개입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왜냐면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 맞아요. 대기님은 그저 저희 장부 관련 엑셀만 만들어주셨을 뿐. 네, 들어오셔서 시간 되시면 채팅 관리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이야기가? 아, 이거 캡처해서 카톡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오빵 다미온이 개건으로 써도 됩니까? 아, 그쵸. 야, 이게 근데 아니 네. 이게 그대가 아니라 오빵 뭐야 주제가 프리. 그러니까 물어볼 일 필요가 없다고. 역시 프리. 근데 이걸로 진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네. 뭐였지 너한테 얘기할게. 잠깐만 적어놨는데. 같이 해야겠다. 어. 아 너는 이거 너 아 잠깐만. 사실은 이것뿐이셨습니까? 아니야, 내가 적어놨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어. 어 아니다, 너 아니다. 저, 어, 어, 저, 저, 어 됐어, 아니에요? 어 됐어. 어 아니야 너 아니야. 어. 만약에 내가 만약에 있다. 네. 그럼 내가 바로 그냥 전화로 해줄게. 네 좋습니다. 어. 그러면 저도 제가 더블 체킹을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너 맞는 줄 알아. 자 일단 드릴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방정 바꿀게요. 자 잠시만요. 자 이거 하고 여러분들 오늘 인사 그러니까 오타난 거예요. 오타난 거니까 여러분들 그 오늘 이거 말하고 그 다음에 인사 고과랑 베스트 사원 워스트 사원 그 다음에 벌금 납부 내역 및 그런 것들 다 체크하겠습니다. 데이터라 자 일단 첫 번째로 감찰팀 혜택 및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감찰팀은 지금부터 0.1씩 지급합니다. 원래 3주에 한 번씩 0.1씩 지급한다고 했었죠. 지분 들어가고 오늘 감찰팀원들이 마지막에 무기명으로 베스트 직원 선발할 때 0.1씩 지급을 하고 워스트 사원하기는 0.1씩 회수하고 사장 2명과 감찰팀만 제외하고 누구든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유도 적어가지고 무기명으로 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편하게 자기 주관대로 하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앞에 해보셔서 아시죠?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예솔이가 2표 나온다 0.2, 워스트로 2표 나오면 0.2 회수, 3표면 0.3 회수, 베스트 직원에 동일하게 2표 나온다 0.2, 0.3 중복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0.1입니다 그리고 워스트 사원에 억울하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고류를 하던가 지분 캐시백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앞서 말씀드리는 거는 애들 불러가지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일단 내용 듣고 애들이 잘 준비했나 안 준비했나 그걸 보기 위함입니다. 자 일단 벌금 결산하고요. 그동안 벌금 부과 내역 및 납부 내역 결산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고 벌금 워스 사원이 지분 없으면 또 사장 지분으로 하나요? 그거는 룰입니다. 룰 원칙이에요. 근데 캐시백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자 최고 벌금 납부자에게는 지분 회수는 안 하고 돈도 엄청 내서 지분까지 뺏기면 그러니까 회사에 기여를 한 거니까 제가 뭐 남도를 주던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같은 거는 지금 누락이 좀 있지만은 신사옥에 유용하게 일단 초점을 여기다 초점을 맞춰서 유용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 운동 결산 운동 최다 기준 상위 5명에게 약속한 대로 0.3씩 지급하고 하위 5명 일괄적으로 0.2를 회수하는데 그러나 하위 5명이 하더라도 일주일 기준으로 1시간 이상씩 3일 이상 운동한 기록이 있으면 회수하지 않고 상위 하위 5명을 선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동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핀볼로 해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결산이 있고요. 아 겸둥이를 부른 이유가 그거였다. 자 일단 말씀드릴게요. 데이터는 참고만 하는 용이니까 무지성 시간 방송을 시키는 게 아니고 프리즈의 벌칙을 돌리겠습니다. 벌칙은 국토 30km 제일 적당한 것 같고 생각도 해야 되고 사운드도 채우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니까 정말 좋은 시간이에요. 저도 해봤잖아요 스트라. 그래서 또 이번에도 기회가 돼서 같이 갈 수 있으면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송으로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자 순위그룹 건의사항 지금 제일 불만인 게 건의를 안 해 나한테. 뭐 있으면은 오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애들이 직원들 쓰는 컴퓨터를 쓰니까 애들도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애들도 와가 여기를 부르잖아. 제가 호출을 하면은 급하게 준비해야 될 수도 있고 뭐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와서 방송 시작 전까지만 준비해 놓으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불편한 거를 내가 컴퓨터를 못 쓰게 해 직원들 거를 왜냐면 애들이 작업해야 될 게 많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뭐 무서워서 못했든 뭐에 못했든 그거는 앞으로 지금까지는 다 넘어가 주고 건의를 하면은 뭐 2층에 컴퓨터 뭐 프린터기를 놔달라 그럼 렌탈해서 하면 돼요. 공금해서 그 하루에 2만원인가 3만원인가 해서 저희도 쓰고 있거든요. 이번에 원래 있던 거 빼고 좋은 걸로. 그래서 2층에도 놔주면 되니까 건의를 하면은 내가 알 수 있는 것들인데 말을 안 해 말을. 그러니까 다 일이 꼬여버린단 말이야. 이거는 총무가 하면 돼요. 한 달인가? 한 달에 4만원인가?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럼 뭐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개인 뭐 노트북을 하나씩 구비해라 이건 좀 아닌 거 같고 여기 와서 준비해야 될 수가 있으면은 그렇게 만들어주면 돼. 그냥 어차피 2층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거기다 프린터 하나 놓는다고 뭐 공간이 뭐 이상하게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건 예시로 든 거예요. 예시로 든 거니까 건의할 게 있으면 건의를 해야 돼. 나도 어제 통합 중간 점검을 했는데 애들이 위에서 내려온단 말이야. 계단이야. 계단을 막 얼추 한 20개 15개 밟는 것 같아. 17개? 근데 그걸 밟고 내려오다 빨리 올라가다가 다치면은 그것도 정말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게 뭐 필요한 것들은 얘기하고 나한테 불편함을 얘기를 해줘야 이걸 내가 보완을 해주고 뭔가 해주지, 그냥 가만히 무지성으로 그냥 내 말만 듣고 있다가 나 전부 다 황천길 갈 수도 있어. 진짜 무전기. 그래서 무전기를 매니저한테 오늘 찾아달라고 했는데 매니저님들한테 무전기 지금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빠따 좋은 걸로, 아니 그 저렴한 걸로 하나 구입을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내려오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뭐 진짜 미끄럼틀을 뭐야 해놓던, 그건 제가 방법을 차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은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내가 이건 총무한테 맡길게요. 건의사항 애들한테 다 받아놔라. 지금 전화하겠습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을 해결하고 못할 부분은 못하는 거고. 그리고 미화 부장 루아는 내가 나도 루아한테 월급을 주겠습니다. 미화 부장을 신설할게요. 미화 부장을 직책을 두겠습니다. 자, 미화 부장에서 이거 류아한테 해서 제가 달에 아니라 3주에 0.2 지분 주면 될 것 같아. 0.2 딱 깔끔할 것 같아. 0.2 딱 깔끔할 것 같아서 그 미화 부장은 애들한테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은 건의를 해도 좋아요. 그러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건 공금에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화 부장 루아는 꼰지른다. 청소 안 하는 인원. 그럼 제가 혜택을 줄게요. 그 혜택은 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지분이 될 수도 있고. 전화하겠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미화 부장을 하는 거야? 예. 직책이야 너는. 방금 봤어요. 저 월급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0.2를 3주에 한 번씩 줄 테니까. 예. 너는 이제 대신 너는 시킬 수 있어. 네. 애들한테 시키란 말이야 청소를. 네. 그러니까 시키고 체크하고 안 된 부분 뭐 애들이 썼는데 누가 썼는지 체크를 해서 안 됐다. 네. 그러면 나한테 말을 해. 네. 그럼 보고 그런 거 보고 해줄 때마다 다른 혜택을 줄게. 네. 알았지? 네. 청소를 시키고 해. 알았지? 알겠어요. 간부는 아니고요. 알았어?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다른 애들한테 기회를 주냐고 그게 말씀이 나오는데 기회를 줄 수 있는데 이거는 원래부터 해오던 애가 그게 류아가 그 몸에 좀 배어 있더라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선발전 할 거야. 아니야 이건 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가 뭐 나서서 하려고 하는데 나서서 하는 사람이 낫지. 근데 이게 제가 청소도 생각해보고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 건물 아니고 회사지만은 지꺼 바쁘잖아. 지금 상황이 어때? 지꺼 하기 바빠 지금. 처음에는 으쌰으쌰 했거든? 근데 지금은 못하면 도태되는 순위 그룹이라서 자기 거 잘해야 돼. 기본이긴 한데 그 기본 지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뭔가 룰이 만들어지고 안 좋은 것들이 생기고 원래 그래요 진짜.
이거 맞다. 이거는 예의긴 한데 예의가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아무튼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분이 그만하시고. 인원이 많아지면은 원래 그래. 자, 이제 애들 부를 거기 때문에 팬채팅으로 하겠습니다. 세 개로 할게요. 자, 일단 들어와. 일단 전부 들어와 위에. 얼마만에 들어오실까나. 이게 거리가, 이게 애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상황을 모르고 애들한테 화를 내면 안 되고, 애들이 그 진짜 이 터가 그거 애들 보면은 막 지네 자리가 있어. 저 한 공간에도. 지정 자리가 있어. 지정 자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